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DJI 오즈모포 캣 3로 어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즈모포 캣 왼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촬영 모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파노라마, 사진, 동영상, 저조도 촬영, 슬로모션, 타임랩스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진은 핸드폰도 사진이 엄청 잘 찍히는데 굳이 오즈모포 캣으로 촬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기능을 사용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미지 센서가 좋아서 그런지 사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요. 근거리, 원거리 가리지 않고 완벽한 사진이 촬영됩니다. 특히 근거리 사진이 완전 예술인데요. 심도까지 표현이 돼서 작품 사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진은 최대 3840x2160 크기로 촬영이 되는데요.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면 16:9 1:1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3초부터 7초까지 타이머 설정도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기능은 뭐 기능이 있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려면 핸드폰 수평을 잘 맞춰서 촬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일그러진 사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즈모포 캣을 사용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쉽고 편하게 완벽한 파노라마 사진을 얻을 수 있죠. 파노라마 기능은 180도 3x3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 사진 기능과 동일하게 3초부터 7초까지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즈모포 캣 3는 동영상 촬영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옵션부터 살펴보면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에는 120프레임까지 촬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슬로모션 촬영 모드에서만 가능하죠. 영상은 진짜 끝내줍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마치 실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대로 된 4K 영상의 감동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만 하면 영상을 판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촬영을 해봤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멋진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 굳이 무거운 DSLR 카메라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조도 촬영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영상을 상당히 밝게 촬영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단순히 밝아진 게 아니라 사물이 또렷하게 화면에 담기는데요. 야간 촬영이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일 것 같지만 이미지가 살짝 뭉치거나 노이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저는 슬로모션 기능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 슬로모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랄까요? 슬로모션 화면이 너무 매끄럽고 부드러워서 슬로모션 영상 같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0프레임 영상의 힘인가 싶은데요. 솔직히 슬로모션 영상을 활용할 일은 많지 않지만 영상 작업을 하는 분이라면 상당히 좋은 영상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는 보는 재미가 있는 영상이죠. 잘 찍어두면 아주 멋진 영상이 되기도 합니다. 타임랩스는 4K 촬영은 선택이 안 되고 1080 사이즈 30프레임으로 고정됩니다. 하이퍼랩스, 타임랩스, 모션 타임랩스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이퍼랩스는 내가 움직이면서 빠르게 찍는 방법이고 타임랩스는 화면을 고정해 두고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모션 타임랩스는 타임랩스 영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이 움직이면서 촬영되는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너무 신기합니다. 오즈모 포켓3는 촬영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진짜 괜찮은 제품이다. 정말 너무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촬영자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제품인데요. 이거 하나면 영화도 촬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제품은 전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전문가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누가 찍어도 영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작고 소중하고 완벽한 영상 촬영 도구네요. 끝!